직업이 철도고 원산서 서울 뛰는 기차 이렇게 점검하는 사람이지. 어디가 고장 났나 저기 역전마당 서자누 그럼 내려와서 어디가 고장 났나 이렇게 두들겨 보고 그거 검사하는 사람이지. 고장 났나 보는 사람이. 왜 38선 넘어왔나 하면 큰 요리집 하던 집인데 그 철도국에서 사택으로 준 거예요. 거가 살았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방이 마주마주 있잖아. 근데 이 빨갱이네 집 맞은 짝 아줌마가 지비를 죽일라 그러니까 친정에 철원이래니까 갈수 있으면 가라고. 저 집은 진짜 빨갱이기 때문에 그 집이 말안 들으면 죽어 그러니까 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단대 버리고선 38선을 넘어온 거지. 넘어와가지고 남의 집이 와 있으니 뭐 형편이 있어 농사진 거 그거 가지고 살기 어렵지 유견하고 그 유견은 저기 장마통에 아주 비 몹시 올때 소낙비하고 같이 인민군하고 같이 넘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가을이지. 조를 잘라다가 찧었으니까 가을이야 그거야. 8월 스무이튿날 밤 10시. 8월 스무이튿날 밤 10시에 그거야. 그 잡혀간 거지. 방영섭이라는 사람, 동네 사람. 그 여러 사람, 떼가 부가났다니까 여러 사람. 그리고 거기 저기 곤가냐? 거기 곤가촌이지. 근데 그 빨갱이가 많았어요. 이제 하루에 몇 번씩 오더라고 오더니 밤 10시에 잡아갔는데 나오랠 때 나와야지 안 나오면 친척들까지 다 쏴 죽인다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리잖아요 와서. 아니 아까 와서 오라 그래서 갔는데 뭘또 오래오? 또 와서 아까 오라 그래서 갔잖아. 근데 데려다 어떻게 우선 또와또 오래 방에 감춰놓고 그랬지. 그때 그게 자꾸 속이면은 친척들까지 다 총살 맞을 줄 알으라고 죽일 거라고. 찾아서 나오면 어쩔 거냐고 이러면서 찾아보라고 아까 데려가고선 없는 사람이 어디서 나와. 그리고선 갔는데 그게 이제 그때 잡혀간 거예요. 그때 밤 10시에. 그런데 그 이튿날 면에다 갖다 놓고 그 이튿날 쌀수대하고 집세기 세 켤레하고 보내라. 그래서 우린 먹을 게 없으니까 밭에 가서 조이삭 이렇게 달린 걸 모가지를 잘라다가 철거대 찧어서 솥에다 볶았어. 그래가지고 찧어서 좁쌀수대하고 뭐 신등고흔 고무신짝 있길래 그거하고 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면에서 이틀 밤을 재워서 아침에 갔는데 벌써 북한으로 잡혀가고 없어요. 그래 그 가져간 사람이 그리고 좁쌀을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당장 먹을 거 없는데 우리가 먹었지 뭐. 잡혀가서 죽었을 거야. 죽었으면 왜 죽었냐 하면 북한에서 반대하고 넘어온 사람은 다 죽였거든 그때. 근데 우리 북한에서 넘어왔으니까 반대하고 넘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가다가 춘 아저씨 하는 말은 또 그 아저씨도 잡혀갔었대요. 그런데 그 아저씨는 하는 말이 그 가산면 고기요. 그 산에 굴 속에서 또 이렇게 사람을 거기서 끌고 가다가 많이 죽였대요. 그런데 그 우리 오춘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는 그 구덩이 한대 들어갔었는데 자기는 거기 총 쏘고 이랬는데 살아서 나왔대요. 도망쳤어요. 그때 아버님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뛰어나오기도 바쁘니까 그거 모르죠. 근데 나는 면목이 없어요. 봐도 면목이 없다고 아들이 죽어서. 아들이 살았으면 떳떳하지. 근데 아들이 죽었으니 뭐라고 만나면 할 말이 있어. 이뻐하긴 굉장히 이뻐하지. 그러면 이뻐하면 뭐래. 살지 못하는 거. 그때 어렸을 때는 맨날 소원이 우리 아버지 돌아오는 것만 소원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오면은 나도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살수 있으니까는 이런 고생 안 해도 된다고. 근데 꿈에도 소원이 진짜 아버지 오는 것만 소원이었어요. 나는요 정말 살아 계신지 정말 그게 궁금해요. 너무도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정말
하지만 아버지 살아계신다면 꼭 한번 보고 싶어요.